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전하는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증명할 수 없는 거품 교리로 가득 찬 우리네 교회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천문학적인 몸값으로 사람들의 입을 떡 벌리게 합니다.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의 몸값은 8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되며, 뭐, 거기는 1000억 원이 넘는 선수들도 널려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구단으로 모셔오고 싶은 선수들이 넘쳐난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실력을 갖춘 선수는 어느 리그에서나 희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싸게 사왔더라도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제 몸값을 못하는 선수들은 팬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헐값으로 되팔아 버려지다시피 쫓겨나는 게 차가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불하고라도 자신의 몸값을 증명하면 뭐 되죠. 그러나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증명되지 않더라도 다 인정해 줍니다. 참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증명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게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에요. 믿음은 증명되지 않아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네 교회에서는 3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 그러면서 교회 마당을 잘 밟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근거로 되는 성경 구절을 줄줄이 대면서 말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근거를 무색히 하는 성경 말씀도 성경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뭐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는 난해하다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십일조도 드리고 각종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게 믿음이 없으면 했겠냐는 생각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런 믿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의 잣대로 재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근거로 직접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그들이 숭배하는 신학자들이 내세우는 교단 교리와 다르면 가차없이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들이 수도없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초라한 믿음의 현주소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며, 또 누군가 의구심을 가지려 들면 믿음이 없다는 질책으로 되돌아오곤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교단 교리와 맞지 않는 말씀은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말하시겠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은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자신의 생각이나 뭐 교회나 목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으로 증명이 되며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시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당신은 자신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와 삶의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셔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전전긍긍
하고 있는 우리네 교회의 차가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입만 열면 그동안 우리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고 떠버렸는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오므는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위에 세 구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얘기했지만 지옥불에 던져진 교인들의 얘기입니다. 자, 한 부류는 한때 예수님과 식사하고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던 촉망받는 제자들이었고, 한 부류는 신랑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밤이 새도록 기다리던 처녀들이었고, 또한 부류는 한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언의 은사를 통해 쓰임을 받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차가운 얼굴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며 떠나가라고 일갈하시죠. 이들이 지금 당신이 지닌 믿음이나 희생적인 신앙행위보다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까? 그러므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나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는 가짜 믿음으로 재산을 탈탈 터는 목사들과 교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